브라운 레스너. 야, 브라운 레스너도 지금 당황한 목뒤색이 영역한데요. 자, 지금 등목 쪽이 좀 붉게 물들고 있죠. 양팔을 허우적대면서 브라운 레스너가 나 탭을 의사를 지금 심판이 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전력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런 서미션이 제대로 걸리면 브라운 레스너도 쉽지 않아요. 나 야 10초도 어우 심판이 부딪혔죠. 아, 이거는 심판이 일어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심판이 깔렸습니다. 지금 거의 300kg의 무게가 지금 자기 몸에 밀린 거거든요. 네. 아, 드락 이번에는 랭크5로 반격을 하나요? 야, 미야! 5를 심판이 맞으면서 아, 심판 위치 선정 정말 최악이네요. 네, 제드 패턴 레퍼리 이미 한번 데미지를 입은 상황에서 제대로 또 한번 얼굴을 얻어맞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카운트할 수 없겠죠. 카운트를 센 심판이 없습니다. 아, 브로우가 쓰러고 아르바이트답게 빨리 경기 끝내고 들어가 봐야 되는데 레프리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아, 심판이 앞서 한번 바베르실리 몸에 깔렸고 그 뒤에는 F5 회전 과정에서 발에 부딪히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 네. 그 앞서 데미지가 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심판으로서는 지금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일반인이잖아요. 패턴 심판도 그렇고 뭐 WWE 심판들의 내구력은 최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대 맞으면 잘 못 일어나거든요. 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 이게 뭡니까? 니들 무버 나타났어요? 아, 새로운 변수인데요? 그러면 대체 왜 나타난 거죠? 아, 네. 세인트루이스 더돔 그야말로 날립니다.